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? 계란은 몇 개 샀습니까? 卵は何個買いましたか? 계란은 몇 개 샀습니까? 卵は何個買いましたか? 계란은 몇 개 샀습니까? 卵は何個買いましたか? 나는 뒤에 수치의 단위가 오면 몇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고는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개라고 해석을 합니다. 작은 물건을 가리키는 단위이고 정의를 내리자면 손으로 잡아들 수 있는 물건을 총칭합니다. 卵は何個買いました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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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